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유료화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데요. 합리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소모적인 감정 대립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전면 유료화를 도입했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은 다른 할머니 등 위에 올라가 축제 가림막 너머를 구경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재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료화와 가림막 문제점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진으로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사죄하라! 축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문제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진주시의원 두 명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연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지역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무심코 올렸다면 시의원 자질이 의심스럽고 악의적으로 올렸다면 35만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시의원 사퇴 촉구 집회는 지난달부터 주요 도심과 행사장, 심지어 시의원 집 앞까지 이어집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진주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축제 유료화 명분으로 내세운 행사나 축제 경비 절감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진주시가 성급한 축제 유료화 책임과 비난을 엉뚱한 곳에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주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내린 지 한 달여. 다음 축제를 위한 합리적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보단 소모적인 감정 대립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